구조 첫날 대화가 쉽지 않았던 조은누리 양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사흘 만에 실종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. 여경과의 면담에서 조 양은 가족 등과 헤어진 뒤 어떻게 이동하고 지냈는지 잘 모른다면서 주로 잠을 잤고 먹은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.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도 없고 수색 대원 등이 자신을 찾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조 양의 옷 등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나오지 않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민들조차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그 아무도 거기 넘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곳인데요. 인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. 또 조 양이 처음 발견된 곳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산세가 험해 결국 찾지 못하면서 실종 열흘간의 구체적인 행적은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GPS로 이렇게 위치 저장을 했는데 그게 구간 계곡에 들어가면 전부 난챙이입니다. 내려올 때는 누리 형 생명 때문에 앞만 보고 급하게 막 내려다 보니까. 경찰은 가족과 헤어졌던 조 양이 다시 일행을 찾기 위해 산에 올랐다 길을 잃고 발견 지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아 체력이 유지됐고 장맛비 등 주변에 물이 있어 생존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변 환경이 일단은 뭐 바람도 안 불고 저체온증에 어쨌든 안 걸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거 하고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. 경찰은 실종 기억을 억지로 되짚는 일이 오히려 조 양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조사 대신 피해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